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남의 태극 전사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향을 찾은 전남의 선수들을 최다운 앵커가 만나고 왔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단복을 입은 선수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갑니다. 전남 소속과 전남 출신 선수들을 위해 마련된 환영식. 한 명씩 무대에 오르자 멀리 서나마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던 도민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대활약을 보여주고 금이 환영한 선수들은 도민과 후배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특하다고도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13개 등총 32개. 그중 전남의 선수들이 합작한 메달만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등총 7개에 달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만큼 선수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시민들과도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그러니까 그 필살기라고 하나요, 그걸? 그냥 몸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파리올림픽에서의 성과를 축하해주는 자리. 하지만 선수들은 더 나은 선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서도 계속 기량을 뽐내고 싶다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체육회도 이에 맞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저희 전남에서 계속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꿈나무 육성에도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도민들의 자긍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늘리고 우리 직장부도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도청 소속 선수가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따는 등 기쁜 소식으로 가득했던 이번 파리올림픽. 도민들의 환대를 받은 선수들은 다시 앞으로의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